빠진 머리, 까만 피부지만 입맛도 말투도 영락없는 한국인인 욤비 토나시 가족. 내전의 상처를 안고 멀리 아프리카 콩고에서 날아온 난민 가족이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에 잘 적응해가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희망. 그러던 어느 날 엄동설 안에 갑자기 온수가 끊기고 만다. 진짜 초 라고 해도 똑같아요. 여기는 왜 안 나와 몰라요. 아침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건 아닌지 살피러 온 욤비 토나 씨. 여기는 뭘 있어요. 여기 문제 없어. 왜냐면 집에는 땅 괜찮아요. 물만 뜨거운 물만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몰라요. 저도 이렇게 테크닉 문제가 몰라. 네, 그 이제 시크대하고요. 그 화장실에 있는 그 물을 틀면은 물을 차가운 물 쪽으로 틀어야 물이 나오고요. 뜨거운 물 쪽으로 물을 틀면 물이 안 나와요. 밤에는 키우고 아침에는 빼요. 한국말이 서툰 아빠를 대신해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 건 늘 장남 라비 몫이다. 원수 쪽이 안 나, 원수만 안 나온다 이거지? 네, 원수하고 그것도 화장실 변기 물. 변기 물이 안 나온다고? 네. 화장실 변기 물이 안 나온다고? 네. 이해가 안 간다. 날씨가 지금 오후에 풀렸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래, 내일은 한 번 더 가볼 테니까 우선은 그 따뜻한 물 안 나오면 좀 됐다 갖고 네. 우선 상황을 한번 봐봐. 네, 네. 네. 그래. 네. 지금으로서는 집주인이 올 때까지 찬물로 세수하고 변기에 물을 직접 채워 넣는 수밖에 없다. 월세에 각종 공과금, 여섯 식구 생활비 대기도 빠듯한 상황. 용비 씨는 수리비 생각을 하니 심란해진다. 여기 두 달 계속 이렇게 수리비면 우리 판, 주인 집도 판. 지난주 36만 원 나왔어요. 근데 우리 16만 원, 주인 집도 16만 원. 근데 이 돈 다음 주 제가 없었어요. 오늘 보냈어요. 근데 오늘 또 와서 또 그거 몰라 나와. 내일 오면 또 다른 사람으로 수리비. 배고파? 저한테? 아니요. 아? 아니요. 안 배고파? 진짜? 배고파? 응. 어느새 밥대가 훌쩍 지나가 버렸다. 말은 괜찮다고 해도 꽤 배가 고플 것이다. 괜찮아. 전화. 라비. 전화. 해. 밥. 배달. 또 있어? 아? 오면. 밥 먹으면. 아저씨 내일. 돈 내일 주세요. 미안해. 어후다. 네. 서비스 뭐 나와? 탕수육. 탕수육 나와. 아? 오케이. 장풍 하나, 짜장면 세 개. 빨리, 라비. 전화해. 빨리. 네, 바쁘면. 빨리. 전화. 짜장면 세 개 하고요. 짬뽕 하나요. 그리고 그 잠시만 그 스티커가 다 돼가지고 그 쿠폰이요. 그 탕수육 하나. 네. 네. 주머니 사정은 힘들지만 애써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국 음식을 시킨 용비 씨.
풀이 죽어 있거나 배고파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차마 지켜볼 수가 없다. 네, 건배야. 잠시만. 배달한 음식이 왔다. 배가 고팠는지 짜장면을 마파람에 개눈감시도 하는 조나단. 성이 안 차는지 동생 것까지 넘본다. 미안해. 미안해. 맛있어. 집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맛보게 된 특식. 아이들은 없어서 못 먹는데 사실 용비 씨 부부는 짜장면이 별로다. 맛있어? 응. 자, 이거 먹어. 응. 이거 많이 먹어. 괜찮아, 먹어. 많이 먹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괜찮은데? 괜찮다고, 아빠. 괜찮아. 얘도 걔도. 아, 괜찮아. 먹어,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다면서 뭐 하는 거야? 괜찮다니까. 아빠 먹어. 아, 진짜. 진짜. 더는 게 아니고 아예 다 주고 있다. 휴지 없어요, 휴지? 많이 먹어. 아유, 괜찮다니까. 응? 좀 먹어? 먹어. 아, 진짜.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아빠 왜 많이 안 먹어? 응? 아빠 왜 많이 안 먹어? 옛날에 공장 일을 할 때 아빠 짠 맛있어. 이거 많이 먹었어. 응. 계속 짜장면 맨날? 그런 살이 찐 것 같구나. 그런 거였어. 이제 알겠어. 한국에 홀로 있던 6년,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이들과 그 고통을 나눠 갖고 싶진 않다. 아이들의 몫은 그저 밝게 자라나 주는 것뿐. 우리 애기 이렇게 이야기 한대요. 빨리 누나. 우리만 알아. 멋지게 빨리. 무슨 문제 있어? 우리 애기 물어봐라. 물 안 와서 오케이 괜찮아. 내일 물 나오면 밥 먹을게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늘 죄책감이 드는 용비 씨. 자신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돼서 떠도는 사이 남겨진 가족들의 삶 역시도 고통스러웠다. 거기 물 없어서요. 이렇게 깨끗한 물 없어서요. 경기 이렇게 라이트 없어서요. Sorry and guilty. Sorry because this is the way I chose, and my family are like victim of the way I chose, and this is something which cannot happen again to my family. I pray like that.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 정치적인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용비 씨는 구사일생으로 탈출, 홀로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 역시 목숨을 위협받긴 마찬가지. 6년간 전기도, 물도 없는 정글에 숨어 살아야 했었다. 아, 차와. 물이 엄청 차가워. 지금 진짜 손이 얼 것 같아요. 세수하는데 그냥 아예 손 느낌이 안 나요. 200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용비 씨를 따라 콩고에서 한국으로 온 가족에게 겨울 추위에 적응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 영하의 날씨에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자니 손이 다 얼어붙는 것 같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넬리 씨는 더 힘들 것이다. 샤워 못 하셨죠? 네. 아 이렇게 더러워. 때마침 집주인 아저씨가 오셨다. 온 것 같진 않은데. 여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네. 주위가 넣어야 응? 나와요. 장남 라비가 주인 아저씨에게 상황 보고를 한다. 2층 키 한번 줘볼 거야. 2층 거 뭐 어떻게 됐나 보고. 맹추위에 아무래도 온수 배관이 얼어붙은 것 같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의젓하게 일처리를 하는 라비. 힘들죠. 근데 뭐 이게 경험이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겪어보면은 나중에 커서 문제가 없어요.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그러니까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날 오후 12살 파트리샤는 저만치 앞서가는 오빠를 쫓아가느라 종종 걸음이다. 가끔만 빨리 가가지고 뭐 쫓아올 때도 있는데 너무 빨리 가요. 등하교는 늘 함께하라는 아빠의 당부가 있어서다. 방학이지만 일주일에 두 번 방과 후 수업을 들으러 가는 조나단과 파트리샤. 시장님! 어, 들어와! 네. 애기 많이 컸어? 네. 잘 놀아? 어머, 많이 컸다. 어머, 아빠? 네. 아빠 닮았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쁘다. 한번 안아보고 싶다, 선생님도. 어머, 얘 누구야? 아니야, 저지에서 여기. 아이고, 애기 울어. 네. 요리사? 오. 영어 수업 시간. 오, 요리를 하고 싶고. 그러나 너는 뭐라고 싶나요? 미셔너리. 미셔너리? 오, 선교사? 선교사. 와이. 선교사. I want to help us. Us?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No, no, no. 아, 어떻게 말하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사람들. People? People? Yes. People? Yes. 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Yes. 아, 선생님도 어려운데. 많이 도와주세요. 파트리샤 운동장을 너무 좋아해. 그치? 운동장에서 뭐 하는 거? 노는 거. 그치? 노는 걸 너무 좋아하죠. 선생님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놀래? 조금만 시간을 조금 합축적으로 해가지고. 테니스 플레이어가 뭐죠? 테니스 플레이어. 아빠를 찾아 콩고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그 시작이 쉬웠을 리는 없다. 언어도 문화도 너무 달랐기에 조나단과 라비는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했었다. 그러나 놀라운 속도로 한국을 흡수한 아이들. 말도 유창하게 하고 학교 공부도 잘 해내고 있다. 시작! 잘 가! 네. 특히나 흑인에게 배타적인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선생님들도 걱정이 많았었다. 보다 다른 아이들이랑 너무너무 잘 지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니까 잘 어울리는데 이제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를 가면은 혹시나 요즘은 그 다문화 가정이 많긴 하지만 혹시나 좀 알게 모르게 상처받진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고 저희가 아버님이랑 통화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런 게 좀 걱정되신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아. 괜찮겠지. 지금 물어. 저기 물려 그냥 한 번에 묻는 게 좋아.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가자. 아이들이 아직 적응을 못한 게 있다면 바로 개다. 개를 마치 사자 보듯 하는 용비신의 아이들. 설탕 사러 가야 된대요. 저도 사야 된대요. 저도 사야 된대요. 밖에 무슨 일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오늘 왜 그러게. 진짜 안 그러게 잘 안 그러니까. 빨리 줘. 갑자기 제 손을 확 물려가는데 한국에서
제 다행히 그때 저 거울에 장갑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갑을 쫙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걔가 걔는 싫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거든요. 작은 게 보면 가긴 한데 얘 너무 세, 너무 커. 일단 보고. 길을 나서기 전 동네 골목부터 살피는 조나단. 다행히 공포의 진돗개는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발걸음도 가볍게 슈퍼로 가는 조나단. 아, 저 망했어요. 저기에 숨어 있어요. 저기.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 제일 싫어 걔가. 잠깐만요. 뜯지 마시고 그냥 저 보호 좀 해주세요. 저 이쪽으로 좀 마실래요? 아, 지금 카메라 나오고. 카메라 문제가 아닌데.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어요, 지금. 계속 기다려주세요. 제작진을 방패 삼아 조나단이 겨우 가게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도 수월하진 않을 것 같다. 저기 있잖아요. 아, 눈 마주치면 안 된다는데 보세요. 아, 일어섰어요. 큰일 나야 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자기만 보면 뒷걸음질을 채니 걔도 호기심이 발동했다. 아, 저... 아, 저리 가라, 이씨. 어머,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콩고 정글에서도 살았건만 개는 여전히 무섭다. 성공! 우후! 성공이다! 다쳤어! 띵! 늦둥이 아스트리드를 파트리샤에게 맡기고 엄마 넬리 씨가 간식을 준비한다. 어머니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미카티? 그 빵이랑도 비슷한 음식이. 여기도 있어. 콩고 음식이. 아, 근데 여기도 있어요. 이거 봐, 너무 나. 밀가루에 달걀, 우유를 섞은 반죽을 기름에 튀겨 먹는 콩고식 간식 미카티. 맛있다. 엄마 만들다 보면 설탕이 많이 나지 조금 넣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넣고 한번 맛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맛보고 안 되면 하고 맛보고 안 되면 온수가 나오길 기다리느라 아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빠듯한 형편에 언제까지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없으니 손수 간식을 만드는 넬리 씨. 누구세요? 누구세요?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4년 전부터 용비 씨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 윤모아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아기가 제일 보고 싶었다. 되게 많이 컸어요. 아, 진짜요? 우와. 안녕하세요. 4년 전 난민 인권 강연에 참석했던 윤모아 씨. 그날 강연자로 왔던 사람이 바로 욘비 토나 씨였다.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한다는 얘기에 마음이 아팠던 모아 씨는 그날로 아이들의 선생님을 자처했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이제 듣고 제가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국어 수업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튀긴 빵 같아요. 꽈배. 미카떼는 땅콩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제맛. 한국 꽈배기 같은 맛이에요. 용비 씨네 집에 올 때마다 스스럼 없이 집안일까지 거두는 모아 씨. 처음엔 낯선 나라 콩고에서 온 난민 가족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 어색한 적도 많았지만 4년을 동고동락하다 보니 이젠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가 됐다. 델리 씨, 애기 거요. 아, 네. 저기서. 와,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입으면 돼. 교통사고가 나서 아기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와보질 못했었다. 아기야, 아니요, 난 뭐 언니라고 해. 너무 건강하게 이쁘게 이 세상에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넬리 씨 너무 축하드리고 몸 빨리 회복하시길 바래요. 이 모아 올림. 와, 이쁜 사람 모아 씨. 맞아. 진짜 정말. 대가 없는 사랑을 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거 내가 야 이거 진짜 아니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떼띠떼띠 한 거예요. 괜찮아? 미안해. 어머머. 안 괜찮지. 이거 나잖아. 더불어 가져온 점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나단과 파트리샤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졌다. 한번 입어볼까? 얇은 걸로 입어야 좋은데. 이거 봐, 이거 점포잖아. 멋지다. 아, 완전 편하다, 이거. 편해? 마음에 들어 나잖아? 아무래도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질세라 옷을 빼앗아 입어보는 파트리샤. 역시나 끼긴 마찬가지다. 잠깐만. 저거 뭐야? 그래도 내 거야 이거. 아유 잘했네. 넬리 씨의 선택은 조나나니까요. 파트리샤 걸까요? 파트리샤. 파트리샤. 나다? 나다나. 조나나! 야, 조나나! 알았어, 알았어. 조나나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단이가 입어도 이뻤어, 나단아. 맞아. 얇은 옷을 다시 갈아입고 와봐봐. 아, 맞아. 그러면. 아, 놓고 맞아. 완전 맞죠. 야, 멋지네. 라비 어때? 제가 너무 꽉 끼는데.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왜? 야, 너 멋지다고. 아,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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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완전 멋져. 완전 중학생 같아. 새 옷까지 얻어 입고 한껏 고무됐던 것도 잠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 이거 먼저 눈하고 나잖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 안 배웠는데. 야, 5학년 때 배웠잖아. 이거 뒤집어진다는 건 안 배웠는데. 5분에 영어 사회는 자신 있지만 수학은 아직 어려운 조나단. 딴 방법은 없어요? 응, 딴 방법은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지난 4년간 한국말과 학교 공부, 생활 습관까지 가르치며 가정교사 역할을 한 윤모아 씨. 모아 씨가 있어서 아이들의 한국 적응이 한결 수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이 넣어야 돼. 넬리 씨 다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트리자. 잘했어. 처음에 좀 그랬죠. 힘들고 언어도 알아듣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뭐 뭔지도 알게 됐고 다 알게 됐어요. 거의 말하는 거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뭐 소통한 것도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떡먹기죠. 그냥 할 수 있고 곧 요즘 국어도 막 100점 받고 시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달라고 하시니까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 한국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학습도 중요한데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꼭 지켜야 될 습관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같이 처음에는 병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적응했죠? 네, 지금은 너무 잘 적응을 해서 현재는 그냥 이렇게 공부 가르쳐 주고 그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아 씨.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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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병원 갖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침 맞고 그래 아프고 침. 왜 침이요? 물리치료 하다가 더 심해져 갖고요. 못 찾겠다고. 마침 배관 수리도 끝이 났나 보다. 예? 온수 한번 들어보세요. 온수 들어보세요. 감이 취했어요. 수리공을 부르지 않고 직접 해결한 주인 아저씨. 나와요. 나와요. 온수 조금 틀어놓으세요. 네, 조금. 덕분에 수리비는 더 들지 않을 것 같다. 저기 뭐야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온수 쪽을 조금 질질질 흐르게끔 그거를 냉수 말고 온 따뜻한 물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모아씨, 오렌지 드세요. 네.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다. 뭐야? 네. 어떻게 잘 지내요? 턱수염 이제 그 해결이 다 되면 턱수염 자르시기로 했잖아요. 그 보증금 문제는 아직 처리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 주인집과 네, 전화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근데 제가 다른 전화번호 전화하면 그냥 야, 돈 없어. 끝. 네. 그러게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정신이 갈 밀라덴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제일 딱 생각 말씀드렸던 게 한국인으로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세 개 다 있어요. 세 개 다 있어. 좋은 사람들 있어, 나쁜 사람들 있어. 근데 제가 우리는 조금 걱정을 하면 우리 돈 없잖아요. 예, 이렇게 문제 우리한테 안 되지. 왜 와요? 예, 알았어요.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 돈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 한 명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준 사람 제가 많이 많았어. 모아시하고 다른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쁜 문제 한 명 이렇게 한 사람 제가한테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았어요. 모아시는 한국 사람 아니야. 모아시 콩고 사람. 우리 가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알콩달콩 멀리 콩고에서 온 난민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걱정해주는 모아신 하늘에 내려준 천사다. 우리는 우리 가족 모아시한테 진짜 많이 감사해요. 모아시도 앞으로 결혼하면 애기 낳으면 라비카 조라타 파트리시아 모아시 애기 가르쳐요. 아 그렇게 영어 예, 수학 진짜. 그날 저녁. 아빠, 내 고백아 뭐 했대? 아우 왔대. Faut mettre comme dans mon mot là-bas. Papa, dis d'abord, non? Donne le numéro. Non, pas là-bas. Je vais pas appeler ici, donne le numéro. Pourquoi?
전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하려는 아빠에게 집전화기를 권하는 라비. 아빠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면 분명 받지 않을 것이다. 그걸 지켜보는 넬리 씨도 전에 없이 격앙돼 있다.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저랑 아스트레드 데려가 집 그 아저씨 집 그 가가지고 문 앞에서 뭐 보일러는 고장 나고 하수도까지 역류하던 집에서 아기를 낳을 순 없어 석 달 전 부랴부랴 이곳으로 이사를 했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집주인은 감감 무소식. 그래서 뭐 나 자서 아빠 봐. 사 fait rien. 응. 왜 그마? 세게 dit tu devais faire. Tu m'as rébimaté? Donne alors. Ah, je m'en ai pas que c'est là. A pas prendre pour vous pas de quoi, ça. Numéro. Comme il. Ah. 보증금을 달라고 전화를 건 용비 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전화로 다시 걸어보는 라비. 그러나 역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지금 무슨 하는 거야? 제발 나. 야, 라비 너는 희망 방송하지 않았어? 불량. 거기서 축구하면 둘 못 벌어 우리 남이. 오빠 어디가? 여기 보시면요 지금 수분 라인이라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춘기 맞아요.